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21절 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죠. 성경은 늘 맥을 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배를 타고 이제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을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가 온 거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열두 바구니 기억하시고 떡 다섯 개 기억하시면 돼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 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의 이적 기적 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축사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인구수에 그때 당시는 여자나 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있어도 남자는 20살 이상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자면 사람의 수로 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천 명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신앙생활을 더 누가 열심히 하냐면 여자분들이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많죠. 교회도 보면.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한 그 당시에 한 만 명 배나 많았다 그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늘 우리가 작은 것 아이가 작은 것을 가져와서 이 작은 것도 하나님 옆에 바쳐니까 오병의 이적 5천 명이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막 누가 뭘 하면 감동을 받아서 막 그냥 조그만 것도 그냥 꼬만아가 좀 오병의 축복을 기도를 빌어주니까 성도들이 막 껌한 개로 오병이 5천 명을 먹이는 이적이 있다는 데 너나 나나 것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경의 이적이나 표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가 메시아이다 그것을 표적으로 증거해서 그분이 구약에 있었던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 같은 그 사건을 드러내므로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구나 그것을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나도 구약의 열왕기 왕인가에 보면 엘리사가 뭐했죠? 예,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로 하죠? 신약에 오신 참 선지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렇게 표적적인 사건으로 이적적인 사건으로 드러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참 선지자란보다 떡을 주고 남는 사건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구약엔 그림자로 엘리야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증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과 기적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것을 개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전혀 아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 이적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6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더 이렇게 오병의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공간복음에 있는 말씀을 추려서 이제 오병에 대한 사건을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잊어버렸다. 예.
해야 되는 얘긴다. 자, 보면 그럼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서부터 해나갑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을 걸어서 쫓아갔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니까 죽은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살아난 세례 요한을 그 헤롯 왕이 죽였으니까 또 예수님을 죽일까 봐 어떻게 해요? 그 동네를 떠나서 이제 빈들로 가시고 또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에다 여러분이 신비를 둘 것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게. 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 안 일으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이 오는 세대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라도 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고 삶으로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무엇으로 푸는 거죠?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불쌍했느냐? 무엇 때문에 불쌍했느냐? 병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하느냐? 아니다. 그냥 누구나 죄를 인하여서 다 우리는 뭐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고 우리의 육체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땐 어떤 문제든 죄를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한 번은 죽음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건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겼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쌍한가 그랬더니 양과 같이 어떻게 목자가 없어서 그들이 방황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참 목자만 있다면 불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목자만 있다면 불쌍한 것이 아니다. 왜? 참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정령 죽으리라 임했는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축복하심으로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어?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회복시키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참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목자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에게는 지금 병들어 있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했을지라도 무엇이 있느냐? 구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무엇이 있냐? 소망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내일은 나아지겠지, 모레는 나아지겠지, 후년에는 나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 생활의 틀에서 사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러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런 거 다 다른 데도 다 있다니까요. 불교도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 다 얘기하지 나쁜 짓 해라 그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단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이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다시 없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다면은
오늘 낭망할 것 없다 이 얘기.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는 거할 수밖에 없는 자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절망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완성시킴으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킨 그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아픔, 있는 슬픔, 있는 고통 다 주저앉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좌절되어지고 넘어진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또 와서 살아나고 또 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지금 무성치 우리의 삶이에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외양간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게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이 다 건강도 하고 오늘 하루를 향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왔구만 다 없는 거죠. 맨날 부족하죠. 똑같단 말입니다. 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왜 소망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가 뭐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여호와가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고 예수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음 안에 생긴다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소망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시작했던 25년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보시면 돼요. 요셉을 통해서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시면 왜 소망이 없겠느냐 그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 소망을 줘요. 소망을 믿을 것도 없이 복받아가 아니라 예. 봐요. 야곱과 같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키는 축복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택자를 향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나가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일해 나갈 것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얘기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인하여서 기뻐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호와가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죠. 베드로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은금 세상의 힘과 저력 지시 이런 거 없었다 그래.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다. 40년을 향해서 성전미문에서 앉아있었다면 인간으로서는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다 죽은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 살려냈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성전 미문에 40년을 앉았던 사람은 죄인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죄인을 구원하고 치료하시는 그분을 예수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도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목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꼴을 잘 먹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도다. 그래서 불쌍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당시에 아니 유대인들에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도자들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주셨고요. 대제사장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고 서기관을 줬고 장로들을 줬다 그랬다. 자, 이들은 다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목자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뭐다? 목자가 아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최우선적으로 좋은 꼴을 매겨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가 왔는데 지도자들이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그럼 뭐다? 눈 멀었고 귀 먹은 자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목자였다. 그렇게 그들이 좋은 꼴을 먹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줬다면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쳤죠? 율법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때려 부시고 자기들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게 했다.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설교를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성경에서 푸는 것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뜻,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터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서 쫓아간지라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세례 요한으로 오인해서 예수님의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헤로당 관할 지역을 향해서 피해서 이제 어땠게요? 빈들로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왜 도망갔냐?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뭐다?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벳세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고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찾아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 먹이고도 못 잡으며 5천명이나 남았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큰 무리가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였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가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태껏 복음을 받았던 이제 빌립에게 뭐라고 해요?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빌립과 함께. 예수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로 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그 얘기인데 잡아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예요? 시험코자 하시미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겼다 이런 얘기보다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오병에 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 만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나가게 해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서 이적과 기적을 드러낸다, 그 얘기에 참 목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6장 14절 자,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서 5천명을 먹였어요.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도다. 여기까지는 잘 알았던 것 같아. 참 그분이 뭐예요?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죠. 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떻게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선진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 예수님만 있다면 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였고 남았으니까 한 만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만 잡은 보다 물질 문제 해결이 된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누구를 삼아요? 예수님을 자기 나라의, 유대인의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왜?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해결하고자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렇게 표적과 이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현상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는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봐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요? 음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론론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악한 귀신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봐요, 제가 지금 또 딴 생각이 들어서 봐요, 반드시 하나의 논리로 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받았을 때 낙원에 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음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낙원이라는 처소에 가 있는데 어찌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졌다고 하느냐?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다 영적으로 풀어야지, 할아버지래 이렇게 얘기하고 할머니래 그래,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현상으로 우리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썼던 것을 다 문자로 풀면 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병헌 씨가 어떤 한 부분을 향해서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문자를 풀어내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다 당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다시 오는 이 세상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는 문제 주는데 우리에게 안 주겠느냐?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것도 아닌데 뭐로 붙잡고 있느냐 그 얘기. 그냥 그건 준다 그 얘기예요. 어여어여보다 장성한 자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비진리의 문제이다. 현상을 우리가, 현상들은 어떤 사람은 어머 그래, 그 자기는 뭐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고모네 그런데 그분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개떡같이 믿은 사람도 어쩌다가 육신이 있어서 잘 믿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자기의 백성 구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는데도 어떡해요? 아니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개떡같이 왔다 갔다 왔다 그러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잘 믿었는데도 어떡해요? 귀신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받거나 어떤 게 있을 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면 귀신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후의 세력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든가. 그렇게 보셔야지.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걸 갖고 우리가 자꾸 그걸 갖고 들어오면 뭐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귀신을 쫓니 안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니 귀신 내내 할래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뭘 증거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돌아가셨으면 어땠고 귀신이 어땠으면 어째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 그런데도 우리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에 무서워하고 두려울 일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을 인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로 딸로 삼았는데 예수 이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서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에 바로 쓰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대로 가시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더 회복하시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아니 하나님의 관계는 쓰지도 않고 맨날 지키시고 야이씨 어떻게 하면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시는지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막 기도만 한다.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고 그분이 하십니다를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절대 안 해요. 근데 꼭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 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다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펼쳐짐으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병의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5천명 만명을 먹였으니까 뭐다 물질의 문제 물질의 축복만 유대인들은 뭐다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뭐다 요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의 이적 기적 떡을 다 먹이신 다음에 나는 하늘의 생명으로 온 내 떡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잘 풀어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와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한번 기도를 받아서 은사는 맛보기는 했는데 병고침도 받았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끔 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어떤 분들이 어머 교회를 안 왔다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서 그런 심령들은 정말 축복받은 심령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면 의미가 없어지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공허 속에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맛을 보고 예수의 생명을 누렸을 때 이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수요일날 금요일이 주일날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뭐 한대요? 주님을 사랑한다.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너의 미약함을 지금 보이고 있고 낙담을 보이고 너희가 지금 뭐냐?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그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5절을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14절 쳐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 어머, 오병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서 일으키시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의 말을 뭐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럼 모세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나간 사건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 나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와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내실 것을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뭐다? 모세와 떡을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이 뭐다? 애굽에서 반드시 로마에서 반드시 출애굽을 시켜서 로마를 때려 부시면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로마를 예수님이 때려 부시면 유대인들이 뭐다?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거야? 정치적인 힘, 이 세상의 힘을 요구하고 누구를요? 예수를 임금 삼고 왕 삼으려고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해서 출애굽을 시켜 나갔을 때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떡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떨어졌죠? 만나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뭐다? 5천명 만명을 먹이는 역사가 있었을까? 어메! 이분이 누구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신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사건들을 유대인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를 출애굽시켰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끌고 갔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누구요?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올라와서 같이 걸어가는 사건을 보니까 어메어메 이분이 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그런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오병의 이적을 일으켰던 다섯 개의 떡과 뭐다? 두 마리의 고기 아주 약수한 아주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런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해석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용을 그들은 해석을 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지만 영생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육회를 막 이만큼 여기에다 막 이만큼 담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육회는 좋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무슨 회를 잡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씀이 그래도 자기는 육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드시라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마음껏 드세요. 왜? 아니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니 세월을 통해서 그 젊은 20살도 안 된 애들이 생명이 앗아가잖아요. 왜? 아니 오늘 우리가 그걸 뭐 잘못 관리하자가 아니라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관리하는 거 좋지만 먹고 싶으면 뭐 그러나 생명은 누구에게 있도다?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뿐이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생명이 응이 태어나자 애기 되어서 생명도 맛보지 못하고 유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누구 뭐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준다면
여러분이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지 않겠는가. 단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런 것은 피해야 되지만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어요? 건강 제일 잘 하시는 분들도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에 대한 구원을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고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자유를 향해서 가져다 준 것을 했고, 만나 먹였죠. 물 없다고 해서 물 먹여줬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사회 정화를 일으킬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누구를 잡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요?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도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를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예수님 도망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니 그렇지만 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누구로 목적으로, 자기를 목적으로서 삼으면 주님이 도망가신다니까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 다 필요하다. 그거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삶을 살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단련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져 있어. 언제든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죄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 보겠어요. 큰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병을 고친 것을 보고 그들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왔느냐?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까.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만나는요,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가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떡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생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사건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도다.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다. 그 얘기. 오늘 하늘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다. 오늘 죄인된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것처럼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아니, 그렇게 하늘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에게 뭐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선녀에게 칼 주겠느냐? 그 얘기 안 준다. 그 얘기. 우리 마찬가지다. 하나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오병이의 떡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구약의 만나와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하늘에서 쏟아졌던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으면 당장 죽는 생명. 그래서 그 구약에서 나려왔던 그 만나는 앞으로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가 오시면 우리들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것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잘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만이, 못나도 주님, 잘나도 주님, 잘해도 주님, 못해도 주님만이 우리 안에 서서 주님의 그 은혜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 자들은 정말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다?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다? 살리리라면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니까 예수님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인쳤는데, 인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와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 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 그리고 그냥 예배드릴 때는 한번 생각해볼까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나깨나 여러분의 삶터 속에서 한 말씀 가지고 충분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앞서 그렇게 하셔요. 그게 멋진 기도인데. 예? 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냐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만나 먹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에 누가 들어갔어요?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뭐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영생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영접하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은 거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누구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여러분을 앉힌 거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충성했으니까 여러분이 충성한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뭐요? 이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쭉 15절을 가지고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딱 다섯 개 떡을 가지고 막 5천 명씩 먹이는 사건을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8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다? 성찬식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은 무엇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병이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떡 한 덩어리 갖다 놓고 막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오병이 다 5천 개 떡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집 한 채 가져오세요. 집 한 채 가져오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냥 100채, 500채의 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줄는지 모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허황된 거 쫓아가지 마세요. 다 허황된 거 쫓아가다가 전 재산 다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허황돼.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대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괜히 헌데고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막 또 그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얘기 갖고 성도들 자꾸 그러지만 목사님. 아니, 그 목사님도 왜 그렇게 부자 안 됐으면 성도들 보고 자꾸 부자 되라고 그래, 내가. 예? 자기는 가르치는, 그렇게 하지, 가르치는.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헌데인 거지. 그런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절대 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한다니까요.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 다섯 개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당신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몸이 떼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잔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떡이 되어져서 이렇게 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 이적과 기적이지 무슨 뭐 떡 다섯 개 가지고 잔치에서 뭐 5천 명을 먹이고 그런 사건은 없다 그 얘기에 그런 사건은 절대 없다 그래.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떡을 어떻게 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그 떡을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의 몸. 그러면 이 떼어진다. 예수님의 몸이 부서진다. 그에게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고 죽기까지 부서져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양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일을 마치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보다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렸다 그 얘기는 죽으셨다 그 얘기야. 구약에 어님이나도 예수를 약속하셨고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뭐냐?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찬식 이전에 또 누가 있냐면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그러면 오병의 이적 떡 다섯 개 가지고 막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이 뭐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만찬함으로 이 떡을 갖다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해서 부수어주시고 예수님이 잔을 주심으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을 증거하는 언약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얘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 해석하는 대로 가는 거 죽을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병의 이적과 기적은 누구를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을 주실 것을 표적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생명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자 이 말씀을 오병의 이적과 기적 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땜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만 명을 먹였던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 오병의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명을 주었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건이 뭐다?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서 온 산떡 구약의 만나를 예수를 들어서 증거를 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치겠어요. 자 요거에 연관된 것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에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 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뭐다? 빈들이요 이러면서 빈들을 얘기하고 누가 본 9장 날이 저물어 가며 열두 사도가 나 여짜오되 무리가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 그러면 성경은 일부러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줬던 것을 향해서 광야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광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가 어디예요? 만나가 떨어졌을 때가 어디예요? 광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9절 보세요.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고 이제 먹는 건데 잡세요.
따로 혹 100씩 혹 50씩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을 때 지금 50씩 100명씩 모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출애굽해 나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드로의 장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 50부장, 10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의 사건에 있었던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연출을 시키는 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모든 사건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구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다 그려내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사건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므로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부처도 하나님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요. 성당에 가면 와 뭐 성당은 그렇지만 다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각자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 큰 소리 치면 굳게 믿으면 되는 문제냐? 아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길래 여기 오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 나가고 우리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인해서 시험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시험이나 동일한 맥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요. 나중에 또 그 만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해죠? 메추라기 달라 그래서 메추라기 먹다가 메추라기 고기가 입 사이에서 끼지도 않고 원망불평해서 그대로 다 죽었잖아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이나 지금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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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고 주라 그랬어요? 빨리 얘기해요. 누구? 자, 얘기 안 하면 제가 봐야죠. 예수님의 제자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네? 예, 맞아요. 빌립이요. 빌립이 시험을 받았던 것은 뭐다? 지금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다 떡을 먹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은 거나 빌립이 시험 받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당시는 그게 아주 보잘것없는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세상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래?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들어오면 아무리 들어와도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안 해요. 절대 만족 안 해. 그리고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싸우면 쌀수록 더 갈급증이 나요. 더 목말라요. 더 쌓고 싶어요. 그래서 통장이 있으면서도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쓰고 갈 건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세월호 사건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뭐다? 채워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채워지게. 어떻게 보면요. 저 아는 뭐 목사님은요. 남편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요. 교감 선생님을 했었어요. 교감 선생님 교장까지 하셨는지 뭐. 근데 교장 선생님 끝나면 이제 그 학벌이 있으니까 대학원에 대학원 코스만 밟으면 돼요. 예. 그래서 목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논리 정연하시오. 그러니까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사방팔방에 건물을 그렇게 사놓으셨어요. 그거야 뭐 그분들이 성실하심으로 한 거니까 뭐 얘기할 것 없죠. 그렇게 성실하게 예수 믿으시면서. 예. 근데 동기 목사님들 모이시면 꼭 사는 게 뭐예요? 6,000원짜리 뭐다? 설렁탕. 그리고 뭐다? 순대 꼭 들어가 있는 선짓고. 그거 언니만 안 사줘나? 도대체 맛있는 걸 한번 사 먹어보지를 못했어. 나같이 없는 사람이나 부패시키지. 있는 사람은 더 무섭더라니까요. 예? 그냥 막 이렇게 설립 예배한다고 이전 예배를 또 몇 번 들으셨어요. 부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오시라 그랬으면 저는 여기 이전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전 그런 거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막 이전 예배 두 번, 세 번씩 드리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다 돈 가지고 가지. 근데 두 번, 세 번 시키면 미안하기도 하니까 못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꼭 오라는 거야. 막 맨날 오라는 거야. 그래서 가. 가면, 그래도 기본은 나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은 5만 원을 가지고 와서. 네. 그래서 요번 두 번째, 세 번째 오라 그랬으니까 좀 맛있는 것 좀 내는 영락없이 설렁탕이야. 아,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 아니 그럼 미안하면 오지나 말라 그러지. 꼭 불러가지고는 그 부자가 없으면 이해를 해요. 없으면. 예? 떡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설렁탕에다 수박 젓갈이 갖다 놓고. 아주 신기해. 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승질이 나는지.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요. 옷이라고 했으면 더더군다나 옷이라고 했으면 대접을 해야죠. 자기가 좋으면 남을 좋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래요? 예? 근데 뭐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정원 앞 정원에서 교회 짓고 집 짓고 목회를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골이니까 많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내려놨다 그러시대요. 예. 그게 도대체는 왜? 자 그럼 말 다시 말 그런 얘기하면 헷갈리는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보잘 것 없는 세상 것인 거예요. 그러면 보리는 그 당시에도 짐승, 가축의 먹이로 쓰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보리는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제물이에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이 보리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짐승들이 먹는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먹는 양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나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 이 만나가 누구냐면 그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지 못할 만한 그런 볼품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가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보리떡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그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 떡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리떡 다섯 개 그러면 다섯 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때 모세오경을 기억하죠. 떡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섯 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리떡 다섯 개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 말씀이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5천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 그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저기 어디예요? 14장 20절에 열두 바구니가 차게 되어졌다 그랬죠.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렇게. 그러면 열두리라는 숫자는 뭐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열두 지파 이스라엘 열두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병이어 이적과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칠병이어예요. 그때는 칠병이어 그러니까 일곱 개의 떡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칠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족속을 얘기하고 가나안 족속 칠병이어 칠병이어는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이방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칠병이어를 통해서 먹였던 사건이 뭐냐? 4천명을 먹였다. 4천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천명 4자는 무슨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것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 열두 지파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칠병 이어는 일곱 개 떡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떡이 되셔서 동서남북에 있는 4천 명의 숫자를 매기고도 남을 것이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고 오늘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고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사건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물고기 뱃속에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 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럼 당신이 기적 드러내시라니까요. 물 위에 걸으시라니까요. 죽은 자 살리시라니까요. 맨날 한 번 얘기하지 마시고 아, 한 번 살려내는데 두 번이야 못 살리겠어? 한 번 살려내는데 두 번 쉬울 거 아니에요? 세 번은 더 쉽겠네. 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세요. 허망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떡 다섯 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그런 축복이 있다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좋겠어요. 나도요 목회하는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나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부자 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면 아니 내가 안 고치고 능력 많은 여러분들이 고쳤다면 나 얼마나 좋겠어요. 네? 교회 소문도 날 거고 여러분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말씀에서 그런 거 그냥 딱 질색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거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어저께 뭐 테레비 보니까 구멍이라는 것이 너무 큰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더 제가 정신이 없어요. 자 정신이 없고 그냥 그렇게 정신을 하겠습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당신이 죽으셔서 많은 영혼,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하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정리를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증거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리떡으로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귀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있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